예전에 그런 친구 봤어요. 뭔 책을 봐도 자기 입장이 더 강화되더라고요. 보니까 책을 마음대로 읽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구절을 볼 때는 눈을 풀고 보고, 막 매지가이 보듯이 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 구절만 딱 또려씹어요. 나랑 생각이 같군. 그건 황당하죠. 결론이 이상하게 나요. 안 보니만 못 해요. 책을 왜 보냐면요. 사람은 자기 생각이 제일 옳다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다른 생각이 제일 옳다고 한 사람의 글을 보면서 둘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책이 대화합니다. 역지사지를 서로 하는 중에 내 생각이 조금 더 넓어지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겠군. 이게 책 읽는 보람인데, 즉 대화예요. 즉 책을 못 읽는 사람은요, 대화를 해봐도 똑같습니다. 지 얘기만 해요. 남의 얘기 못 알아들어요. 즉 자기 얘기만 한다는 게요, 또 무슨 걸 같이 갖고 있냐면 남의 말을 다 왜곡해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을 정확히 못 읽어내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만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자기 얘기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남들이 다 문제 있더라는 결론에 도달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책을 잘 읽는 사람은요, 대화를 해도 남의 입장을 먼저 원저자의 의도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자기 생각이 열린다니까요. 자기는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읽어내다가 뇌에서 충돌이 나요. 내 입장과 저 입장이 이제 뇌 속에 같이 들어와 있죠. 그럼 둘이 노놓기만 해도 둘 간에 충돌이 나요. 왜? 뭔가 답을 내야 되거든요. 누가 더 맞는지 아니면 어떻게 타협할 건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변증법을 하게 됩니다. 왜? 답을 내야 시원하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 지혜의 속성이 있어서 답을 내려고 그래요. 아, 뭔가 납득할 만한 답을 내려고 그래요. 절충안이라도 제시해야 속이 후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책을 읽어도 대화를 해도 여러분 다 똑같아요, 속성이. 책못 읽는 사람은 대화도 못 합니다.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책도 잘 읽고 책을 잘 읽는 사람은 대화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남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자기 입장과 충돌시켜가면서 더 자명한 답을 찾아가니까.